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위메이드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메이드 나이트크로우 드디어 내일 오픈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준비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사전 예약이 200만에 근접을 했다라는 이슈가 한 일주일 정도쯤에 나온 것 같은데, 그것들이 200만을 돌파했다라는 확정적인 뉴스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조금 아쉬워요. 이 100만이라는 숫자가 나왔을 때 조금 움직였던 거, 2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나왔을 때또 움직일 거, 이런 것들을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런 기사가 나오진 않았죠. 물론 나이트크로우를 홍보하는 이슈는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일단 뭐 다른 게 뭐가 있냐? 차별점이 뭐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데, 뭐 중세 유럽 세계관 뭐 이런 것들은 뭐 뒤로 하면 될것 같고, 뭐 1,000명 이상이 참전하는 격전지 뭐 이것도 뭐 뒤로 넘기면 될것 같고, 뭐 P&E를 붙여서 글로벌 성공을 거둔 그 미르가 과연 나이트크로우를 이어갈까? 이것도 뭐 그대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네요. 결국은 지금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나이트크로우가 딱 오픈을 했을 때이 뭐죠? 구글 플레이 스토어라든지 애플 플레이 스토어 이런 쪽에서 매출 상위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죠. 일단 초반에는 처음 딱 나왔을 때는 아무래도 뭐라 그럴까요? 뭐 오픈빨이라고 할까요? 그 오픈빨로 인해서 매출이 상위권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뉴스가 나오겠죠. 아, 오픈 첫날, 매출이 쿠팡에서 몇이, 애플에서 몇이다. 이렇게 나오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다시 한번 좀 반응을 할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최근에 새롭게 나왔던 것들은 아니었는데, 조금 부각이 됐던 것들이 뭐가 있죠? 사우디아라비아 투자. 이게 MOU는요, 솔직히 말하면 얘네들 돈을 받아왔다라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투자를 받았다라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영향을 보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MOU 이후로 국부 펀드에서 돈을 준 투자를 받았다라는 것이 나올 수 있겠죠.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300억대 비덴트 전환사채를 처분을 한다. 그래서 투자 자금을 회수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거 내용을 보니까 뭐 크게 손실을 받았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보시면은 뭐 전환사채 이 정도를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돈을 회수했다라는 것은 나쁜 거는 아니죠. 예, 나쁜 부분은 아니고.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가 위믹스 생태계에 합류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블록체인 플랫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메이드는 포기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P2E 게임에 대해서 조금 법령이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도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좋기는 하겠죠. 예, 그걸 좀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카카오 게임즈도 그 보라 2.0인가요? 예, 그 부분이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카카오 게임즈, 위메이드, 컴투스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이 블록체인 P2E라는 부분으로서 움직여주는지를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위메이드는 위믹스의 재상장 이것도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 뭐 지닥이었나요? 여기가 일단은 뭐 해킹을 당해갖고 거의 한 200억 정도의 손실은 있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판호 문제도 조금 있었고,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미국에 가면서 했던 발언이 중국 정부를 조금 귀찮게 했죠. 중국 정부를 조금 안 좋게 했죠. 그래서 이 게임 판호라는 부분들이 딜레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은 살짝 있기는 한데요. 뭐 일단은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 크게 언급은 없었어요. 그냥 말로 뭐 경고를 한다 뭐 이랬는데, 뭐 중국이 뭐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오늘 음봉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오늘 음봉이 나왔는데, 일단 거래량이 뭐 그렇게 많이 터진 것은 아니었고요. 그러면 오늘 어떤 음봉에서 어떤 모습이 연출됐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역시 사모펀드 물량이라든지 아니면 외인들의 매도 물량이 좀 나왔던 거,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사모펀드 물량보다는 우리는 외인들의 매도 물량이라든지 매수 물량을 조금 주의 깊게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추세가 무너졌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니죠. 내일 신작이 나오면은 그 신작 발표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움직여줄 수도 있고, 아니면 신작이 나왔으니까 단기 재료 소멸로 밀릴 수도 있는데, 글쎄요. 요 라인 구간은 뭐 크게 이탈하는 정도의 음봉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시간으로 놓고 본다라고 해도 그렇게 크게 밀리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서는 요 안에서의 움직임은 나쁘진 않다라는 거예요. 얘네가 신작에 대한 부분이 스케줄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들이 신작이었던 것뿐이지, 이거 말고도 재료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재료들을 우리가 한번 지켜보고, 이것들이 나왔을 때, 나이트크로우가 나왔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반에 오픈빨일지언정 이렇게 만약에 매출 상위권에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해도 이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높다는 거,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정리를 못 하셨던 분들 좀 답답할 수도 있어요. 아, 이만큼 올라갔을 때 내가 여기서 정리했으면 깔끔하게 끝났을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서 또 매수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요 그거는 이제 뭐 지나간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정리를 못했다라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요, 자책하지 마시고, 충분히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흐름을 좀 끌고 가면서 다시 한번 반등 나올 때 여기까지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다가 링크를 달아드리죠. 요거를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요 화면이 나올 거고, 무료 종목 신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 허브경제TV랑 연결이 될 건데, 저희 일주일 동안 5개에서 6종목을 같이 매매하게 될 거예요. 어렵지 않겠죠? 제가 매수, 매도, 신호를 다 드리면 같이 매수, 매도를 하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언제든지 괜찮아요. 저희랑 같이 한번 매매를 해보세요. 지금처럼 시장이 어려울 때, 혼자서 하기에는 조금 애매할 때, 그때 저희랑 하면은 더 도움을 받지 않을까. 서로 윈윈 되는 거겠죠? 예, 나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고, 저희는 허브경제TV의 실력을 보여드릴 수 있고, 그리고 회원님은 또 심리적인 안정감 플러스 수익도 챙겨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혼자 사지 마시고 저희랑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